여기서 진다면 깔끔하게 성문제를 드리겠습니다. 맞네 그분. 정답. 첫 번째 억대, 두 번째 몇천, 세 번째 몇백. 민재는 이런 데 오면 안 돼요. 자격증 같은 게 있으시나요? 이게 그 이제 그 야마하 그 분들이 좀 더 악기사 개업했다고 좀 아는 사람 있거든요. 또 거기 다 제가 파는 거예요. 오늘 누구 안 와? 오늘 누구 안 와요? 오늘 누구 안 와요? 그 이제 들어보시면 돼요. 여기가 신사도 악기 참 잘하는 집 맞나요? 누구세요? 저는 음악하는 사람이고요. 음악을 하신. 네, 여기가 관심이 있어서 와봤는데. 아, 이 전단지를 찾으셨구나. 네, 이 전단지. 이 저희가 이걸 만들었거든요. 이걸 만들었는데 이거를 한 장 뿌렸어요, 한 장. 전단지. 이 전단지 하나 뿌렸거든요. 네, 이번 출구에 있더라고요. 아, 이번 출구? 네. 되게 멀리 것 같네. 저 네. 요 앞에다 떨어뜨렸는데. 네, 요즘 많이 네. 걸어서. 아, 일단 앉으세요. 네, 네. 네, 네. 제가 오늘 이걸 전단지를 보고 천재 등록을 하러 왔는데. 천재 등록? 네, 제가 아, 천재거든요. 네. 아, 천재시라고? 네. 본인이 천재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처음 봤는데 제가 그거는 이제 제가 판단할게요. 천재 등록 그냥 딱. 근데 선글라스가 선글라스 어디서 어디서 갖고 오셨어요? 이거는 이 안경은 브라보 미아비타라고. 이 안경은 네. 문방구 안경이에요. 문방구요? 그렇군요. 네. 아 근데 어떤 악기 하시는 분이세요? 저는 콘트라베이스라는 악기를 하고요. 되게 그 책방만하게 네. 큰 거. 엄청 크죠. 네. 아... 오늘 갖고 왔는데. 갖고 오셨어요? 네, 갖고 왔어요. 네, 그러면은 뭐 한번 구경이나 해봅시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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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 악기를 제가 갖고 왔거든요. 네. 아니, 이거 잠깐만. 이 악기 제 악기인데. 이게 첼로가 큰데요? 어, 악기 어떤가요? 이거 제 악기인데. 아, 너무, 네. 너무 라인이 예뻐요. 처음 뭐 칠 수도 있고. 그런 느낌. 네. 천재 임명. 천재가 되고 싶은 이유가 있어요? 천재가 되고 싶은 이유보다도 천재인데 어렸을 때 천재여서 왔는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 천재였거든요. 본인을 약간 시험하려고. 그렇죠. 과거의 천재였는데 과연 내가 과거의 천재였나? 아 천재였는데 네. 천재였나? 갑자기 의문을 품기 시작. 나는 누구인가? 그런 컨셉이거든요. 보여주세요. 네. 좀 더? 네. 와 진짜 찢었다. 아 근데 제가 그 영상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큰 악기를 다리 꼬고 이 곡을 연주를 했었거든요. 이 곡을 다리 꼬고 했다고요? 네. 누구지? 저 아니 그러니까요. 근데 다리 꼬고 해도 될까요? 그 곡이 맞죠. 다리 그 다리가 꼬아지나요? 다리를 꼬고 안 될 것 같은데. 다리가 꼬아지. 다리를 꼬고? 되는데요? 이런 느낌인가요? 혹시 그분이세요? 아니 저 그분은 아닌데. 아 그분은 아니라고요? 아, 저는 성은 성이고. 아 그분 그, 이름 아니 뭐 받쳐드릴까요? 아니 아니. 괜찮아.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안 될 누가 했을까요? 정말 했을까요?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이거는, 자세인데? 아 그래요? 네. 다리가 이렇게 늙었나? 그러게 그거를. 맞네 그분. 그래요? 그분 맞네요. 성은 성이고. 성성이고 이름은 민재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연주를 하시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연주는. 연주는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연주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연주는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아 진짜 큰일 나요? 익숙하시죠? 성은 저는 성은 성이고 천재 임명 관문 통과하셨습니다. 대신에 아직 긴장을 또 놓치시면 안 돼요. 3단계까지 있고 3단계. 일단 첫 번째 통과했습니다. 1라운드 1라운드 완료. 네. 자
2라운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네. 저분 누구세요? 뒤에 알아요? 계속 뒤에요? 네, 누구 있어요? 어? 저분은 제 악기 전문 담당. 아, 지금 양다리세요? 어떻게 알았어요? 양다리라고. 그게 지금 그 들킨 사람의 표적이에요? 아, 여기는 여기는 네. 누구세요? 여기는 저 서초동 호랑이라고. 아, 서초동 호랑이? 서초동 호랑이라고. 저 악기 담당 루시어 하시는 분이시고요. 네. 근데 왜 여기 이렇게 인사만 하시죠? 아니, 그, 잠깐만요. 여기 어떻게 오신 거예요? 저는 민재가 어디 가길래 미행을 해봤는데 미행. 다른 저 미행하셨나요? 예, 또 하시는 거죠? 저를 미행하시는 건가요? 어디 가길래 민재하고 부르러 갔는데 다른 남자가 있는 거예요. 대사를 읽으시는 것 같은데. 아, 그러셨구나. 아니, 이미 악기 안에 있어요. 어디? 저 아까 전단지. 일단 앉으세요. 네. 일단 말씀을 좀 드리자면 민재는 이런 데 오면 안 돼요. 여기가 제가 지금 제대로 된 곳인지 확인하러 왔거든요. 제대로 됐어요. 민재가 저희 단골 손님입니다. 이제는 저희의 단골이 될 차례고. 혹시 여기 뭐 하는 악기사예요? 뭐 악기사요. 그냥 뭐 악기사 아시잖아요. 악기사 자격증 같은 거 있으시죠? 자격증 있죠? 바이올린에 대한 명칭 하나 정도는 될 수 있지 않아요? 제작자들은? 활? 이태리어로 아르케라고 하죠. 아르케? 볼게요? 아르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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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기의 나무는 혹시 알고 계시나? 메이플 스토리? 지프러스 메이플 스토리? 공부는 어디서? 공부는 집에서. 아, 집에서? 네네, 공부 집에서. 리우따이오세요? 네? 리우따이오. 뭐, 리우따리오려? 뭘 단다고요? 뭘 단다고요? 아니. 아, 그 아치도가. 양아치? 노! 아니, 그 같은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을 뜰 순 없어요. 결판을 내야 합니다. 사실 오늘은 이렇게 두 분이 어떤 실력을 좀 대결하면 어떨까 라는 상황에서 들어와요. 네. 저는 뭐 완전 준비 완료. 네. 준비 완료. 뭐부터 하면 되는지 결판 내자고. 집에 있는 거 다 들고 와요. 다 갖고 와. 저 다 갖고 와. 다 갖고 와요. 갖고 와. 준비를 많이 해 오셨네. 갑자기 이렇게 뚱뚱한 친구들이 이렇게 다 있으니까 뭐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럴 줄 알고 제가 준비를 조금 해왔습니다. 이 준비를 조금 하신 게 아닌데요? 조금 많이 했습니다. 네, 조금 많이 하셨구나. 인정합니다. 네. 네. 빨리 뭔데요? 저 지금 손 떨려요. 요 악기를 지금 저희가 가격대를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앞에 게 억대. 요 앞에 악기 억대예요. 이건 1,000만 원대야. 몇 천만 원대 악기. 저거는 100만 원대 악기예요.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하면 되죠? 우리가 안대를 쓰고 이제 제가 연출하고 두 분이 받쳐주시면 돼요. 사실은 근데 조금 자신이 없어요. 질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네. 아, 네, 들어오시고요, 다들. 여기서 진다면 깔끔하게 성민재를 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가면 가는 건가요? 제가 물건. 아, 그런 거. 아, 뭐 저야 완전 감사하고요. 나 근데 이거 못 맞출 것 같아. 나도 못 맞췄다. 근데 선생님 못 맞추시면 안 돼요. 그게 리스크인 거지. 이거는 상처만 안고 가는 거 아니야? 핸드메이드 귀를 좀 갈아드릴게요, 제가. 자, 첫 번째 악기. 첫 번째 악기. 아, 모르겠는데? 아. 이게 뭔데 떨리지? 1억. 이거 1억. 억대 연주. 첫 번째 악기. 억대. 감 좀 오시나요? 아, 바로 왔다니까요. 이거 억대예요, 방금. 두 번째 악기. 뭐가 없대? 뭐가 없대? 아닌가? 이게 억대인가? 누가 맞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거? 사고 아니, 싶은데. 그 제 생각에 두 번째는 억대 악기예요. 여기 계시죠, 지금?
억대 악기네요. 세 개 다 억대 악기인가요? 억대 악기요. 악기가 없대요? 고르셨나요? 고르셨습니다. 정답! 아, 일단은 두 번째가 억대. 두 번째 억대. 그리고 첫 번째가 제일 싼 거.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한 게 몇 천만 원. 첫 번째가 몇 천만 원대짜리 악기고. 아니에요. 두 번째가 백만 원짜리 악기고. 아, 아니라니까요. 첫 번째라고요. 세 번째가 억대 악기입니다. 세 번째가 억대 악기였다고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가 억대였어요. 왜요? 다 맞췄어요? 네. 이번에 제가 연기를 좀 해야겠네. 근데 이게 진짜 웃을 수가 없는 게 나 진심이었어요. 아, 진짜요? 진짜 몰랐어요. 고맙습니다. 빠른 곡 해야겠다. 빠른 곡 해야겠다. 아니면 튜닝을 A로 올리던가. 난 알잖아. 저도 알았어요. 아니, 올리자. 두 번째 악기가 튜닝이 안 된 거 저도 알았어요. 이번엔 좀 잘 좀 맞추세요. 어디 계세요? 여기 계세요? 여기 계세요? 어렵네. 제가 먼저 말할까요? 네 번째 악기. 네 번째 악기요? 네 번째 악기가 있어요. 네 번째 악기요? 네. 네 번째 악기. 네 번째 악기요? 아셨어요? 뭐야? 1번, 2번, 3번, 4번. 4번? 이렇게 있습니다. 두 개는 똑같은 악기고요. 네? 잠깐만요. 두 개가 똑같은 악기라고요. 저는 지금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얘기 없던 거잖아요, 이거. 와, 진짜 대박이다. 첫 번째, 몇 백? 네. 두 번째 몇 천? 세 번째 억대? 네 번째 몇 천? 첫 번째 악기 몇 백만 원대, 두 번째 악기 따라하지 마세요. 억대 악기. 세 번째 악기. 세 번째 악기 몇 천만 원대. 그 다음에 마지막 악기 몇 백만 원. 누가 맞췄어요? 아니야. 진짜 틀렸다. 네, 첫 번째 악기가 이제 몇 백만 원대고요. 맞네. 두 번째 악기가 몇 천만 원대고요. 아. 그리고 세 번째 악기가 몇 천만 원대고요. 아. 네 번째 악기가 몇 억짜리입니다. 아. 세 개 중 두 개는 제가 만들었는데 틀렸네요. 마지막 몇 점, 몇 점으로 걸고 가실래요? 다 걸죠, 뭐. 시원하게 그냥 전재산 다 걸어. 걸어? 그냥? 갖고 오세요. 갖고 와? 네, 갖고 와. 다 갖고 와. 5점 걸고. 이렇게 5점 벌고. 5점. 갑자기? 근데 내가 여기서 이거 하고 있지? 아, 나 진짜 모르겠어. 어떡해? 그 어지러워요. 억대, 두 번째 몇 천, 세 번째 몇 백. 정답. 첫 번째 억대. 따라하지 마세요. 두 번째
두 번째 몇 천이라고 말하고 싶겠지. 몇 천이라고 말하고 싶겠지. 두 번째 몇 백. 몇 천이라고 말하고 싶겠지. 세 번째 몇 천. 내가 정답이네. 누가 이겼어요? 경민님이 이겼습니다. 몇 천이라고 말하고 싶었겠지. 아, 나 졌어? 아, 나 어떻게 말했지? 아, 괜찮아요. 네, 컨셉이니까. 컨셉이니까 넣어주세요. 혹시 괜찮으세요? 이거 잘 부탁드립니다, 민재. 아, 저한테 양보하겠습니다. 근데 형이 악기를 잘 만들어서. 아, 맞아. 악기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잘 해야죠. 맨날 이제 닦고, 네. 사랑으로 보살피고, 이제 눈빛도 좀 주고. 네. 그렇게 하면은 알아서 잘 자라지 않을까. 물만 안 주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제가 방금 그거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나무니까. 네. 또 나무가 물을 먹으면 잘 자라기는 하는데. 그렇죠. 나무니까 일단은 해제, 네, 잘 닦기만 하면 되는 거죠. 네. 저희 지금 2라운드까지 통과를 하셨고요. 3라운드는 제가 지금 너무 두 분이 좀 너무 열심히 해주고 너무 재밌게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가면 갈수록 인정하게 되네요. 당신이 천재라는 걸. 아, 감사합니다. 빨리 수료증 주셔야죠. 아, 그래, 빨리 수료증 주세요. 네. 자, 천재 임명장입니다. 아, 저희도 준비한 게 있습니다. 짜잔! 임명장입니다. 읽어주세요. 네. 임명장. 신사동 악기 참 잘하는 집, 정말 악기 잘하는 집으로 인정합니다. 2021년 5월 11일 정민재 최민기. 아, 감사합니다. 저 임명장 받았어요. 진짜 좀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정민재 선생님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네, 제가 데리고 갈게요. 네. 네, 홍보 그러면 이제 홍보하시고 가실게요. 네네, 마음껏 하세요. 네. 네. 저 이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저의 콘서트 홍보를 하려고 공연에 참가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대기하고 계시거든요. 네, 한번 네 불러보겠습니다. 네,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제가 오늘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게임을 막 했는데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게 돼서 제가 좀 생색을 내도 될까요? 그럼요. 6월 6일 롯데 콘서트홀에서 성민재 콘서트 콘트라베이스가 열립니다. 몇 시죠? 오후 5시, 일요일 오후 5시입니다. 저와 함께하는 피아졸라와 보테시니, 제가 지휘하는 클라치 체인보 오케스트라의 환상적인 화합을 선보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힘들고 지친 마음에 조금이나마 따뜻한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잊지 마세요. 6월 6일 오후 5시 롯데 콘서트홀에서 만나요.